버느라고 나무로 못 버는 게 아닌가 이 걱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만나보면 뛰어난 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열정들도 많고 아까 제가 실수로 수학을 했다고 한 것은 농담이지만은 요새 학생들 보면 저하고 비교하면 훨씬 뛰어나다는 건 전혀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제가 나날이 경험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저는 이제 미국하고 영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 학생들하고 비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수포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거기서 수학 잘한다고 하는 학생들보다 수학을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체적인 걱정을 스스로 고민해봐야지 되니까 그 느낌이 안 될 때가 없어요. 이게 무책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주로 나무를 보기 때문에 숲 문제에 대해서 걱정과 결을 겨루고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 네, 현장에서 저희가 질문과 답변을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분들의 질문 내용들 다 기억이 나시죠? 교수님께서 오늘 받으신 사전 질문과 현장 질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 1위부터 3위까지 뽑아서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저보고 묻으려고요? 그럼요. 아이고,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려우시겠어요? 예. 선생님 아, 예, 제가 먼저 안내를 좀 드리면요. 선물이 준비가 되었는데 1위는 인터파크 태블릿 PC 비스킷 저희가 드릴 거고요. 와우! 네. 2위는 헤드셋 드리려고 합니다. 3위는 김민영 교수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저서 소수 공생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걸 제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수님.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수학을 잘하는지 정하는 것만 네. 아 근데 저거고 저만한 말은 미리 말씀 안 해요. 말씀드렸는데요. 네. 자, 이 순간 좀 당황스럽긴 하시는데 네. 어떻게 해볼까요? 그러면 혹시 여기서 목소리 높여가지고 관중들이 정해주면 어떨까요? 한번 그러니까 버림 잡아서 특수를 해볼까요? 정확하게는 안 되겠지만 저는 마지막 질문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첫 번째 질문도 굉장히 좋고 수학을 잘한다는 정의 그 질문이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 정확하게 셀 수는 없어도 여기서 짐작을 해볼 수는 있죠. 그래서 인생의 수학 공식 아, 인생의 수학 공식에 비유해달라는. 오, 네. 아까보다 좀 많은 것 같네요. 조금 많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질문이, 그러니까 수학을 하면은 사고를 잘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정성채 선생님, 피타고라스. 네네, 정성채 선생님. 예, 또, 그거는 마음에 드는 거. 네, 이 질문에 대한. 조금 적네요. 조금 아까보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면 어떤 장래 희망을 가지고 싶나요? 장래 희망. 수학의 장래 희망. 마음에 드십니다. 이건 별로. 네, 현재 있으시군요. 네, 아까 그 선을 절단을 했을 때 다시 붙이면 아, 그 뺄셈에 대한 이야기. 그 질문 마음에 드는 거. 와우. 이거는 꽤 많네요. 아까 네. 두 번째 질문하고 잘 구분이 안 됐는데 이제 다 얘기했네요. 자기 질문이 지금 거론이 언급이 되지 않았다. 마지막 질문. 아 마지막 아 죄송합니다. 아 마지막 손을 안 들고 저희가 말씀만 나눴군요.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이공계 깊이 현상. 네. 예, 두 번째하고 뺄셈에 네. 대한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두 번째 질문이 이론, 수학 공식의 이론. 아, 인생의 인생의 이론을 수학 공식으로 비유한다면. 예, 두 개 중에서 정해야지 되겠네요. 그러니까 공간 뺄셈 질문하고 인생의 수학 공식 질문.
인생의 수학 공식 좋은 분들 다시 손 들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공간 뺄새 마음에 드는 사람. 상당히 비중비중합니다. 네, 상당히 비중비중해서 이제 교수님의 의견이죠. 뭐, 두 번까지는 올라왔으니까. 사실 저희가 이 내용을,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민주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 코너를 진행을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뭐 이의가 거의 없으시겠는데요. 저는 약간 그런 걱정했던 것 같아요. 이제 결정하셔도 별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투표의 수학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투표의 수학의 가장 중요한 정리는 공정한 투표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1등 뽑는 게 아니라 1, 2, 3등 뽑는 거 아시죠? 네, 1, 2, 3등 뽑는 투표법도 없어요. 그것도 수학 강의입니다. 네, 교수님 저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아까 인생의 수학 공식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아무래도 학생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 펼쳐 학생한테 마지막 순간에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려야지 되거든요. 네.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헤드셋은 어떤 분께? 그 인생의 수학공식. 네, 인생의 수학공식 질문하셨던 분. 저희가 현장 질문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은 못했는데요. 한혜진님, 오늘 함께 하셨습니까? 손 들어서 표해 주시겠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계시면 여기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쑥스러우시면요. 잘 안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달이 되겠고요. 3위는요? 3등은요? 3등은 아까 세 번째 질문이 뭐였었지? 그게 꽤 많아서 사전 질문 중에서요? 아니요, 우리가 거론한 질문. 아이고 큰일 났네. 그것도 제가 준비성이 없어가지고 저는 엉망으로 해버렸는데. 네. 사전 질문 세 번째는 수학을 잘하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반응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여기... 첫 번째 질문은 정성태 선생님의 질문이 있었고요. 아, 저는 그러면 세 번째는 정성태 선생님. 네, 교수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저서 소수공상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결국은 민주적으로 하는 척하면서 제 마음대로 저도 눈치챘어요, 교수님.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어둠 속에서도 나도 질문할 걸 하는 여러분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똑같이 1, 2, 3등을 드릴 텐데요. 앉아계신 좌석의 번호를 빨리 재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절반의 번호판은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추첨을 통해서 역시 1위는 비스킷탭, 2위는 헤드셋, 3위는 교수님의 저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렵지 않습니다. 3위부터 뽑을까요? 1위부터 뽑을까요? 3위요. 3위부터요. 좋습니다. 3위부터요. 자, 두구두구두구 음향 효과 들어주세요. 다음번 강의는 투표의 수학, 그 다음 강의는 추첨의 수학. 추첨의 수학, 투표의 수학. 네, 추첨의 수학 예고편으로 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렇죠? 3위입니다. 소수공상 받으실 분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B고요. 5열 13번 어디 계세요? 손 들어서 표해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네네. 잠시 후에 저희 스태프께서 가시면 꼭 손 들어서 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자, 2위 추첨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요. 교수님, 예. 추첨의 수학 이거 꼭 수업하셔야 되겠는데요. 2층 빙구역
비슷해요. 그래서 선물로 받으세요. 저는 아나운서님처럼 잘 읽지를 못해가지고 말도 더듬대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이렇게 끊어읽기를 하시면 되는데 드디어 기회는 이게 그래서 추첨에 수학 확률의 수학에 없나 봅니다. 죄송하고요. 1층 아 비고요. 1번. 아, 중간에 계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기분 좋으시죠? 네, 받지 못했어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가슴 졸이는 게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선물 받으신 분들도 다 축하를 드리고요. 이곳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카오스 네 번째 시간 김민현 교수님과 함께 수학의 본질 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께 오늘 강연 어땠는지 말씀 들어보면서 자리를 마무리 볼까 합니다. 교수님. 아, 여기서 늦은 밤까지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성도 부족하고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렇게 참을성 있게 들어주신 데 감사를 하고 다음번에 선거의 수학 때 다시 한번 네, 먼저 강연 들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2014년 카우스 수학의 본질 릴레이 강연은요 구조, 셈, 함수, 모양 등 소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학계의 미래가 될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면서 앞으로 꼭 다시 뵙길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